지각을 하지 않고. 아!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아돌라! 라! 아돌라! 아, 그러면 우리 준케이 의원님은? 네, 아, 저와, 네, 아, 저와. 국방부에 앉았잖아! 국방부에 앉았잖아! 야. 우리 못하면서 그냥. 저 돈방송.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명 2PM으로 활동 중이고요. 혹시 그 노래 아시나요, 여러분? 어떤 노래?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알죠, 알죠. 다정하게 유인을 해서. 집으로 끌고 와서 아 들어보세요. 집으로 범인을 끌고 와서 그래서 이제 순수를 이제 자백하게 하는 네, 그런 약간 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멋있다. 네. 아니 왜 경찰서에서 자백을 해? 집에서 자백을 하냐? 그럼 어떤 능력도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백을 하게 만드니까 말빨 능력자. 네, 말빨 능력자로 하겠습니다. 말빨 능력자. 우리 조각? 네. 네. 테스트 겸 조커입니다, 조커. 조커. 조커랑 다이아 조커에 100% 올 플라스틱이라고 적혀 있고요. 아, 플라스틱 나 아니야? 나 플라스틱 얼굴 없는 거 아니야? A고 조커의 J. AJ. 저죠. 에이지 오랜만입니다. 잘한다. 그럼 동훈 씨 그럼 저도 한번 추리를 해주시면. 아, 아니 본인이 안 하고 그 추리도 의뢰하는 거야? 서로 이제 공유하면 다정하게. 네. 이니셜. 아 이니셜. 이니셜 있다는데. 이니셜이. 그럼 기광 씨부터 제이... 그냥 딱 봤을 때 누구 같아? 아 잘한다 잘한다. 아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그러니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 조금만. 네. 뭘까? 그러면 일단. 준케이 요원도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두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힌트는요, 이 아지트 안에 있습니다. 이 아지트 안에. 이 아지트 안에 있는 물건을 보고 예, 확인됩니다.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돼요? 어디까지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뭐 하나 또 발견했어요. 뭐요, 뭐요? 하트비트. 아니, 하트비트? 하트비트? 에이, 해외 지부입니다, 여기. 앉아봐봐, 이제. 스펠링 얘기했잖아. 나 벌써 감이 온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오. 마지막 진짜 최종 힌트 한번 줄게. 모르는 눈치면은 우린 바본가요? 전기 충격기를 써야 돼. 전기 충격기 예. 그럼 누구냐? 준케이 네, 의원이 그쵸. 가지고 있는 전 장동민 형이에요. 예. 스펠링에 장동민 스펠링에 DIAM M이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거 좋다. 우와. 우와. 역시 아~ 맞아요. 그래도 우리 해외 지부의 우리 준케이는 나랑 동민 형 좋습니다. 이렇게 팀이 됩니다. 아, 해외 지부 팀 에이스라는 느낌이 됐네요. 준석! 준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 오셨습니다. 자, 요원들 다 모이셨네요.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 권준영입니다. 아돌라 특별수사팀에서 여러분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팀에게는 예. 현금 300만 원 유세 팁을 드립니다. 오! 대박! 나 300만 원 벌었어. 생구랑. 내용을 보면서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럼 이 관계된 용의자들이 혹시 지금 있나요? 김상식 도난 사건의 용의자 5명. 네. 오, 구급장 발견함. 자, 다음. 자, 지금부터 네. 더 궁금한 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후배가 덕분에 뭐 진짜 9년까지 이야기를 같이 국장님하고 나 몇 시경이죠? 네. 근데 여기 왼쪽 뺨에 네. 밴드를 붙이셨는데 그거는 이거 좀 여기가
오늘 무대를 앞두고 있다가 그 정도로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듣게 됐지. 일단 사건 발생 시간이라고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그 전까지는 계속 본인 방. 그럼 우리 왕패션님 계약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시상식 관련 네. 계약 문제요? 네, 제가 시상식에 이제 스타일링을 전부 담당하게. 5시 20분부터 그러면은 계속 우리 욕망 씨. 지금 돌아온 걸 기억합니다. 다시 50분쯤에 방송국으로. 네네네네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 미남 씨랑 같이 있었나요? 근데 또 예능 국장님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아이돌 가수를 찾아가는 일이 잘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전혀 없죠. 예. 정말 친하지 않는 이상. 맞아. 그렇죠. 거의 아들처럼 생각해야 맞아. 생길 수 있는 일이. 수정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국장님께서 직접. 국장팀이 그거 직접 하지 않는데? 그럼 5시 반부터 6시 10분까지 계속 대기실에 계셨다는 거네요? 대기실에서 무대 준비하고 유라이브 방송 대기실에서 나가질 않았다. 방송을 말씀. 했어요? 그 라이브 방송을? 네, 라이브 방송 했습니다. 오, 그게 확실하네, 그러면. 그럼 미남 씨는 그 시간에 계속 대기실에 있었나요? 옥상에? 옥상? 네. 옥상에 혼자 갔나요? 그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의 질문이 끝났으니까 왜 이렇게 무섭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일단 오바이나 뭐 움직인 동선으로 봤을 때 가장 조금 의심스러운 건 진짜 올라갔어 옥상에 나 혼자 바람 쐬러 일자리인데 변호인을 대박난 해요 꼬리 해줄까 그러니까 이런 일 다만 이제 최신력 나머지 내부는 지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기로 계속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네, 손동훈 요원이 말한 대로 정말 지금 한 명 한 명 다들 이제 본인이 있었던 곳과 자기가 뭘 했는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이제 가서 이제 현장 검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머리에 잘 담아두시고 네 범죄 흔적은 항상 어디에 있다? 현재. 범죄 현장 범죄 현장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빨리 가자 빨리 가가지고 현장 내일 시상식 해야지 하러 갑시다